SNS에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를 비하하는 글을 올려 기소된 김민아 창원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창원지법에서 열렸습니다. 검찰 측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못해 피해자들은 한번더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면서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. 김 의원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언행에 조심해서 하겠다며 죄송하다고 진술했지만 사과의 대상을 밝히진 않았습니다.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5일에 열립니다.